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저번 주에도 공연을 하고 하긴 했는데 그거는 약간 저한테 조금 숙제 공연 같은 행사 같은 그런 거여서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뭔가 진짜 관객이랑 만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떨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노래 Bad Luck Ballad라는 곡부터 시작해 볼게요.
수 있을까요? 힘들어. 제가 아. 네, 좋아요. 배드럭 발라드라는 노래 먼저 들려드렸고요. 7월에 발매한 앨범의 네 번째 트랙입니다. 약간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굉장히 미신에 되게 심취해 있었어요. 뭐 거창한 미신은 아니고 뭐 사주나 타로나 막 심지어 신점 같은 것도 뭔가 운명에 대해서 너무 매달렸다 그랬나? 조금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걸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 근데 그런 걸 모두 했는데 내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알지 못한 느낌? 그래서 나는 똑같이 불행한 운명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이런 노래를 쓰게 됐고요. 요즘도 운세는 가끔 보는데 그렇게 막 절절하게 매달리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재미삼아서. 다음 곡은 엑스트라라는 노래를 또 준비했는데요. 그 싱글로 발매된 버전이 있고 이제 앨범에 수록된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함께한 분이 안 계시지만 앨범에 수록된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엑스트라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혹시 거기서 이 화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제가 가끔 가사를 좀 봐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전자음악가의 특권이거든요. 네, 곡 순서도 보고 그렇습니다. 트위터도 가끔 농담했어요. 일단 피장파장에 섭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실 안에서도 정우님이랑 얘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정우님이랑 함께 섭외되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저막좀막 그랬거든요. 포크 거장과 함께 공연을 서다니?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막 하늘이 잘 보이는 공연장을 섭외해 두셨다고 해서 막또 띠용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정말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고 당신 덕분이야. 현실감도 되게 없고 좋네요. 노래를 쭉쭉 해보겠습니다. 도시전설이라는 노래를 해볼게요. 이번 앨범의 다섯 번째 트랙이고요.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네. 도시전설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도시는 나를 감춰진 그날 언제부터 눈빛을 쓴다.
해서 몸이 습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땀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좋기도 하네요. 네. 아까 이제 밖에서 앉아서도 잠깐 보고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정원님 공연을 계속 들었는데 약간 신선이야. 근데 우리 옆집에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 엄청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냥 뭔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뭔가 정우님이 아까 공연 때 하셨던 그 공연 때 하고 넘어갔어야 했던 감정을 또 불러일으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막 들으면서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 저의 요즘과 겹쳐보게 되면서 사실 저기서 막 둘이 조금 울 뻔했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눈물을 좀 짜고 올라올 뻔했는데 지금도 조금 그렇대 참고 있고 근데 제 앨범이 좀 그런 거잖아요. 어둡고 슬픈 불행한 시기, 불행한 시대가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담은 노래를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차라리랑 페스티벌이라는 노래 연달아서 들려드릴게요.
바다가 말라 버려둔 걸 싱거운 이야기도 저기도 네가 내 거짓이여 남자들도 식어빠진 첫잔 숲한 썰판 중간에도 모두 물 파쇠가 되는 이 남은 축제 잃고 그 다음에 기침이 떨어지질 않아서 저 저번 주 공연에서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고개를. 근데 그게 약간 인터뷰가 있는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막 아까 투쟁하면서 부르신다 해서 생각난 건데 막 투혼을 바쳐서 공연을 하시는군요 막 이렇게 MC분이 말씀하셔서 전혀 그럴 예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본의 아니게 좀 투혼을 바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커버곡을 준비했는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그냥 좀 수다를 떨고 싶어서요. 제 앨범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되게 궁금했어요. 저 뭐 쇼케이스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그냥 앨범이 나온 후에 앨범을 들은 관객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서
되게 기쁘고 또 떨리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약간 믿겨지지 않아요. 내 음악을 누군가 듣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되게 오래 활동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신기하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커버곡이 하나 있는데요. 저의 스무 살 즈음을 굉장히 지배했던 노래예요. 모임별의 둘이라는 노래 커버해볼게요. 가사 볼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모임별의 둘 불러보겠습니다.
모임별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DM 보내지 마세요. 제 상상에선 좀 더 잘했는데 처음 해보는 커버곡이라 조금 미숙했던 점 죄송합니다. 지금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되게 오늘 공연이 되게 좀 기다렸어요. 오늘 공연을 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가끔 세상이 나를 어떤 의도로든 간에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것든 간에 아니면 나를 좀 감동시키거나 그러려던 것 간에 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근데 저는 이 공연이 좀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쵸. 이제 타이틀곡인 월플라워에서 노래 가사에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파티의 장면은 이거랑 제 상상 속에서 되게 비슷했고 이 그 파티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불꽃놀이 하는 모습 같은 거 나만 빼놓고 외로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오늘 혼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3, 4, 5 모여서 이제 막 불꽃놀이하고 아름답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제가 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좀 그좀 웃기는 얘기지만, 네. 야, 우리 다 안 친해, 서로. 그래서 되게 즐겁고 이상한 기분? 그런 게 들었어요. 다음 곡은 Listen and Repeat이라는 노래고요. 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그럴 때면 이제 주로 트위터를 하죠. 트위터를 하면서 나처럼 못 자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려주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새로고침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래는 그런 밤들에 대한 얘기고요.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미 새벽 3시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들 갈 수도 없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지금 생각해주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Listen and Repeat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코스모스 슈퍼스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요. 오늘 조금 고민하다가 코스모스 슈퍼스타 앨범에 있는 노래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곡을 연달아서 아니다 한 곡 먼저 하고 또 얘기해요 우리. 티네이저라는 노래고요. 2019년 말에 발매됐던 EP에 수록됐던 곡입니다. 잠깐만요. 티네이저라는 노래고 약간 그냥 티네이저 한국말로 하니까 좀 청소년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즈음에 굉장히 뜨겁고 이상하고 굉장히 못 참는 못 참을 것 같은 기분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루한 기분들을 불러보려고 했습니다. 티네이저 들려드릴게요.
조금 되게 뽀송하게 도착했거든요. 두 곡 남았습니다. 일산 살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두 곡 남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너무 까불고 울고같이 울고 그래서 오늘 너무 까불고 있네요. 좋아요. 일단 해야 되는 노래는 월플라워라고 이제 제 앨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오늘 아주 잘 어울리네요. 되게 여러 옥상을 가봤는데 여기는 좀 탑3 옥상 중에 하나입니다. 월플라워는 좀 좋아하는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왜냐면 저는 누굴 좋아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어지고 좀 그렇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을 많이 담았습니다. 월플라워 들려드릴게요.
이것저것 홍보하겠습니다. 저 10월 2일에 이제 쇼케이스, 앨범 쇼케이스를 하고요. 앨범 전곡을 연주할 생각이고, 몇 곡은 이제 밴드 세션으로도 함께 할 예정이라서요. 많은 예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서 장안의 화제 한정인 에스펠스와 잊혀진 비운의 명작 코스모스 슈퍼스타의 EP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공짜예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CD 안 사고 마음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또 홍보할 게 있나? 네, 홍보 끝입니다. 마지막 곡은 드림캐처라고 이제 또 제 코스모스 슈퍼스타 EP에 있었던 마지막 곡인데요. 나쁜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자주 가깝게 찾아올 때, 그게 악몽처럼 느껴질 때, 그거를 내 가까운 사람들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밖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힘을 보태고 싶다, 위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오늘 조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자꾸 너무 좀 과하게 벅차오르는 감이 있네요. 조금 네, 그래서 우리도 좋아. 재밌는 공연, 굿 피플. 네. 드림캐처 들려드리고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지내세요. 우리 나와도
주인공일지도? 네. 비 많이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에 다른 곳, 어디서든 다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